네. 증시각을 재겠습니다.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뭐 상황은 알고 계시죠? 네. 50BP이나. 네. 아니 근데 오늘 곽 부장 얼굴 보니까 어제 잠을 푹 주무신 것 같은데 새벽에 안 깼나 봐 오늘은 보니까. 네, 오늘은. 그쵸? 네, 오늘은 안 깼어요. 어제하고 다르더라고. 네. 나는 새벽에 몇 번 깬 얼굴이잖아 지금. 자, 좋아요. 네. 잠은 잘 자야 돼. 네. 네. 어제 우리 살려 주실 겁니까? 시장이 좀 땡깡을 많이 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시장 내놈들. 네, 이거는 시장이 너무 땡깡을, 이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거죠. 금리나 필요 없고. 네. 그 양적 완화는 왜 안 하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금리 인하는 또 왜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이제 논의가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아니 뭐 시장이 원한다고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도대체 이 상황들이 얼마나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그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침체다 이러면 예. 오케이 금리 떨어뜨리고 또 양적 완화하고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예. 이번 거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2개월 만에 저기 상황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좀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찌 되었건 지금 오늘 그 연준의 행동을 봐서는 중국 보고 깜놀했던 것 같아요. 중국 보고요? 네, 중국 경기 지표가 무지하게 빠졌지 않습니까? PMI 지수 이런 것들, 제조 예. 서비스 PMI도 뭐 곤두박질을 쳤고, 그다음에 예. 자동차 판매가 뭐 90% 이상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하면 경기 위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막자 이렇게 해서 세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평론가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연준이 너무 쫄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은 땡깡을 부리고 예. 연준은 하니까, 쫄았다. 하니까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다. 우리도 하기 전에는 제발 좀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선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뭐 워낙 5%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은 좀 빠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충격은 뭐냐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도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운 느낌이잖아요. 네. 내가 길 가다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일단 단기 충격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우리 시장이요? 예, 한국 선물 시장이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양호하게 되어진다면 그 폭은 조금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 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지금 계속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 느낌에는 한 다다음 주 되면 한국에서의 공포감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공포감은 줄어들 것 같아요. 사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포감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저희가 이미 선제적으로 경험한 사태에서 보면 지금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포감이 학교도 휴업을 하고 네. 뉴욕에 있는 학교가 이제 휴교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럴 때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포로 집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 연준 때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어요. 18일 날. 고민을 하겠죠.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이 별반 반응이 없네. 그러면 그냥 다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나? 안 한다고는 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연준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금융시장은 정물화가 아닙니다.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영상이에요. 네. 계속해서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치도 계속 바뀝니다. 지금 예상했던 예상치가 일주일 뒤에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응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게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유럽은 반등을 했겠죠. 어제 네. 별로 안 좋았으니까 반등을 했다가 또 7개국 그 뭐 재무장관 모이고 막 이러니까 아, 더 좋겠다 하고 좋게 끝났어요. 그런 대로. 근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자마자 먹을 건 다 먹고 그다음은 분명히 뒷주머니에 저거 뭐 사탕 끼어 있는 거 아는데 그건 왜 안 내놓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네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 그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 기대 언덕은 달러가 약세였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 금리를 막 떨어뜨리니까 네. 뭐 돈값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달러 들고 있어봐야 이자 받을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 미국의 돈값인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니까 원화는 이제 1,181원까지 강세를 갖고 어, 위안화도 6.949까지 갔습니다. 6.949. 네네. 7일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짱짱 할 때 그때 상황이에요. 환율로 보면.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환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기대 언덕이다. 네. 이렇게 한국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연준 총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연준 총자산. 연준 총자산. 네, 총자산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네. 이거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늘려줘. 그러니까 뭐냐면. 어 마치 이런 느낌 들어요. 파티에서 술을 먹고 술이 좀 취했는데 아, 술 좀 더 가져와. 어? 좋은 거 더 가져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안주를 더 많이 차려주고 상도 새로 싹 갈아줬어. 아 필요 없어 술 좀 더 가져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시장은 더 높은 술. 네, 더 센 거 좀 갖고 와. 막 이런데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여기서 더 먹이면 얘 또 뭐. 그냥 들어 누울 텐데 자빠질 텐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경기 하강으로 갈 것이냐 여부예요. 이게 우리 전혀 그동안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막 진짜 이러다 경기 하강으로 막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제 위축될 거 아닙니까? 1, 2개월 이상 경기가 위축될 건데 이건 전 세계 공통일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지막 약한 고리를 때려가지고 하강으로 넘어갔다. 경기의 방향성 자체를 바꾼다. 방향성 자체를 바꾼다. 이 건이 그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죠. 눈물을 먹고 선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이거 그러기에는 이 이슈가 어, 그렇게 길게 갈 거라 그건 그렇게 예상을 하려면 진짜 이게 1년 정도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얘가 얘 자체로는 얼마 안 되는 애인데 네. 코로나 자체는 그렇게 경제에 크게 영향 줄 애는 아니었는데 네. 얘가 잘못해서 뭐 무슨 뭐 회사채들 막 해서 부도 막 만들어내고 네.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네. 결국 이제 경제가 쫙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네. 1년씩 가지 않더라도 어, 코로나가 뭐 한 두세 지금 이제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금리를 네. 낮추고 어, 그 계속해서 뭐 조치를 하고 재정을 풀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어, 요다음 국면에서 대응을 할 국가가 하나 또 있겠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중국이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또 관심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만약에 지난번에 풀었던 200조 원 수준의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또 푼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이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는 맞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 기준을 조금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네. 한국 금리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뭐 빠지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된다면. 어 만약에 이게 이제 딱 완화되는 그 시점에는 느끼겠죠. 어 돈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그때는 갖겠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가는 기간 동안에 2주에서 4주 뭐 이런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될까, 네. 미국에서 어떻게 확산될까, 네. 그리고 연준의 정례 회의가 한 2주 남았으니까 네, 네. 그때까지 그 기간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예측 불가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자 미국 시장 그래도 정리해 네. 봅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어제 절반 이상을 되돌리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이 2.8, 다우는 2.9, 나스닥도 2.9% 하락했고 러셀 2000은 1.4가 떨어졌습니다. 주 유럽 시장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 정도 수준의 반등을 네.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97.18까지 떨어진 양상. 그 외에 다른 그 통화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특별히 엔화가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 107까지. 예. 이제 엔은 좀 일본은 힘들겠죠.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이 네. 107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저는 또 다르게 표출된 건 금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값. 예, 금값이 다시 올랐죠. 예, 다시 올랐습니다. 1641까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3% 올랐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건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올렸다. 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게 1%가 깨졌습니다. 그렇죠. 네. 0.999%. 사상 처음입니다. 네. 사상 처음이고. 아, 사상 처음이에요? 사상 네. 처음이죠. 네. 2년물도 12bp나 떨어져요. 12.5bp나 떨어졌습니다. 무려 0.7을 기록하고 있고 30년물도 이제 사상 최저치 3bp 떨어져서 1.61. 네. 3개월물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21bp나 떨어지면서 0.95까지 떨어졌고요. 독일물도 마이너스 0.6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물도 소폭이지만 추가적인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들 보여줘서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금리가 빠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WTI는 오히려 47달러로 자기 자리를 좀 지켰고요. 구리는 1%대 하락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어제 상하이는 0.7% 올랐습니다만 보베스파는 1% 빠지면서 미국 시장 하락 반영했고요. 미국 시장 하락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 은행주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 많이 빠졌다고요? 네. 저금리 상태에서 장사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3.4% 빠졌고 나스닥 봐도 2.49% 빠졌는데 종목들 보면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인 애플 3%대, 아마존 2.3%, 마이크로소프트 4.7%나 빠졌고 알파벳도 3.5% 빠지면서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보시면 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인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5.5%, JP모건 3.7%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리테일 뱅크가 약하군요. 네. 테슬라는 뭐 지켰습니다 자리를. 테슬라는 개별 종목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뭐냐면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맞아요.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엄청 시장이 확대된다. 예. 그래서 뭐 한 2.5배 정도 커져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러고 네. 있어서 증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폴란드, 헝가리, 한국의 공장들 계속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은 유럽이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규제 사항들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예상대로 증설 이슈로 인해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설비 증설 관련 기업들은 양호한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 다 빠졌는데 안 빠지고 오르는 그 업종군이 하나 있더군요. 부동산 업종. 금리 낮아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나쁘다고 볼 수 있느냐. 오늘도 그 지표 하나 나왔습니다만 그 뉴욕 비즈니스 지수는 51.9예요. 이전은 45.8이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경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 겁먹고 정말 이번에 보험적으로 내린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핵심적인 건 이거죠. 그 추가 부양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고요. 마이너스 가는데. 예, 네, 그러니까 금리는 내릴 수 있는데 네. 다른 정책 수단이라는 건 돈을 안, 네, 돈을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금리나 발표에도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름이 어려운 크리스 럽키라는 사람은 정례회의 이전에 그것도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시장의 지난주 판단처럼 연준이 패닉에 빠졌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패닉 네, 연준이 패닉에 빠졌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파월이 경제 상황을 더 큰 그림으로 보지 않고 금융시장에 너무 집중해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고요. 네. UBS의 솔리타 마르첼리 CIO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를 개선하고 재정당국에 시간을 벌어둔다는 점. 지금 상황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22 총재는 적절하고 목표를 정해둔 정책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부총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은행을 바라볼 수 없다. 각국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근데 연준이 주고 욕 먹네요. 이거네. 줬는데 네. 이 정도는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죠. 50BP를 네. 한 번에. 네, 많이 준 거죠. 굉장히. 하물며 쓸데없는 짓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과연 이 코로나 문제를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행정부에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의문이고, 그러니까 온갖 단어들이 머리에 빵빵빵빵 떠요. 우리 이제 빅데이터 보면 단어 막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갖 단어들이 지금 머리에 막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찌되었건 이 정도 완화책이면 잠깐의 숨고르기를 하고 반영은 하긴 해야 할 겁니다. 네, 반영은 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완화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거고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확대 일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가냐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걷잡을 네. 수 없이 막 퍼지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돼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염려가 되네요. 지금 뭐 사망자 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망자라는 게 제가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 내지는 병원의 그 격리 상태에서 치료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네. 폐렴 증세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치료 채취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확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있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겠지. 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네. 근데 지금 제가 속보를 하나 보니까 아까 제가 뉴욕에 두 명이라고 했는데 뉴욕에 두 번째 확진자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태에 있다. 위중한 상태에 네, 있다.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는 네. 속보가 CNN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맨하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한다라고 네. 하면. 조금 감이 좀 다를 수 예, 있지. 공포감이 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네. 뉴욕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걸 다 써야 되는 상황. 네, 그죠? 왜냐하면 집적도가 다른 주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맨하탄과 LA도 차이 많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건강하게 좀 퇴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그 금융권 월스트리트에 이런 전염병이 좀 퍼진다 치면. 다른 일반적인 곳에 전염병 퍼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이 금융에 미칩니까? 그래야 심리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보기 훨씬 더 민감하게 그 반응할 조건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호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빠졌잖아요. 네. 호주 빠졌죠? 네. 그 빠진 게 혹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아니 미국 시장이 한 3% 가까이 빠졌으니. 네. 근데 어제 한국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제 안 올랐잖아요. 네.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일부는 좀 녹여는 줄 겁니다. 일부는 녹여는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절의 충격은 받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좀 받고 넘어가야 됩니까? 네네, 받고 넘어가야 안 받고 넘어간다는 건 행복회로 돌리는 거겠죠, 너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크게 해준 지금 뭐 반등 거의 없지만 반등을 크게 해줘 예를 들어 뭐 지금 빠진 거에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반등을 해주면다 그러면 뭐 그때는 아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하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어제 우리 오른 것도 없고 미국 5%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 한 2% 1.5%씩 오르면 우리도 좀 생각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시장이. 네. 현재 호주 주식이 한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뉴질랜드 주식 시장은 0.4% 하락 중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 곽두기 증시 곽두기 곽상준 부재엄장님은 이렇게 좀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네. 출근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